보홍 선생님이 하도 그 보홍 선생님의 선생님 되시는 분이라 칭찬도 많이 하시고 어릴 때 아버지하고 또 미운 선생하고 또 친구분이시라 서신을 주고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보홍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는 어릴 때니까 유년 시절이니까 이제 그 서신을 가지고 직접 전해드리고 이제 거창에서 태어나신 곳은 거창은 아닌데, 네, 단성현인데, 거창으로 이제 옮겨서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거창 다전이라고 가면은, 저도 그, 한 십몇 년 전에 가봤었는데, 거기, 미호 선생님 흔적을 찾아가지고 가봤었는데, 거기 추모하는 그 비석도 있고, 그 마을 분들이 꽤 아시더라고요, 그 미호 선생을. 예, 그래가지고. 생전에 무슨 그 어떤 혹시 그 미호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일화나 이런 거 없느냐 할 때, 예, 그때 전해 주신 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원래 미호 선생이 눈에서 이렇게 안광이라고 옛날 공부자들 그 눈에서 이렇게 안광 나오는 거래. 네,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봉 선생님한테 이제 그 미호 선생이 안광이 있으셨다고 이렇게 하도 유명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본인도 어렸을 때 갔을 때 겪었던 이제 일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 새벽녘인데 이제 해가 안 떴는데 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눈에서 나온 빛으로 이렇게 서신을 읽으시는 거죠. 글을 읽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선생님도 그거 얻고 싶어 가지고 많이 따라해 그 뭔가 해 봤는데 그 신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잘 얻어지진 않더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신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선생님하고 좀 주고받은 얘기,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우리 그, 운 받는 그런 시절이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백두산 가봤냐, 이렇게, 예. 그, 선생님이 느꼈던 어떤 그런 것을 같이 뭔가 공감하면서, 생전 그런 얘기, 어리니까 무슨 얘기 나누겠어요, 어린 친구한테. 근데, 뭔가 이 친구가 공부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해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웅지를 좀 키워주시는, 예. 그런 걸로 이제 어릴 때 선생님 그래서 봤는데, 실제로 그 마을 갔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눈에서 빛이 나가지고 벽에 한참 머물다가 이렇게 사라졌다는 얘기가 이제 그, 후손인가 그 마을 주민이 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듣고 할아버지 얘기가 그 제가 안본걸 어떻게 다 믿겠습니까? 할아버지 얘기만 가지고 근데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가 내려온다라고 전해주시는 거 보면은 네, 후손인지 마을 주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한 10, 학당 열기도 전이니까 10, 한 19년, 20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예. 지금은, 이제, 미호 선생님이 많이 알려지셔가지고, 거기 거창 일대에다가, 그, 미호 선생님 생가? 생가하고, 그 어떤 유물들 좀 갖다 놓고, 이렇게, 복원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 조성을 해놨다고 해서, 혹시, 거창에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봉 선생님 말로는 한 7단? 7지보살이죠, 7지보살. 예. 그 시골에 살림 처사죠. 아예 벼슬 나가시는 걸좀 포기한 양반인데, 그래도 끝까지 어떤 그 나라 위하는 데는 후학 길러내는 그 부분하고, 그 파리장서라고 이렇게 파리 강화에 본인이 쓴건 아니지만은 제자가 쓰고 본인이 좀 이렇게 예, 교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심산 김창수 선생이라고. 유명해요. 성균관대 초대 학장일걸요, 그분이. 예, 유학자시고, 미호 선생 제자분이시고. 그분이, 예, 그걸 전달하려고 이제 일제한테 안 걸리려고 집신에다가 이렇게 낱개로 쪼개가지고 집신에다 같이 꽈가지고 이렇게, 예, 집신을 이렇게, 예, 삼을 때 같이 꽈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상해에 전달하고 김기 선생한테 이렇게 해서 파리 강화의 회의에 전달이 됐죠. 파리 장서라고. 그게 일제한테 이제 발각이 되고 해가지고, 옷고 치르고, 한,
그리고 이제 너무 병세가 심해지니까 일제도 그냥 풀어준 거죠. 예. 그랬다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막 엄청 편한 삶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우주의 리를 구하라는 막중한 책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라가 망하니까 딱 바로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시고 본인 마음을 내놓으신 거고 그 몸이나 마음을 내놓으신 거고 이제 어떤 그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내가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나의 이름값이나 나의 공부한 정도나 가지고 그리고 공부자니까 리를 구현하는데 마지막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때를 그 시점을 본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좀 이렇게 좀 고사했던 어떤 군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시간 나시면 보셔요.